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일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건물 쓸데없어요. 그건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니까. 신상 아무리 커봐야 결국 사람이 깎아 만든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주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요셉을 택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우리를 계속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향한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다윗을 세우신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전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라든지 변화산상에서라든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셨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12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구절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저는 한 주간 내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건 제게 있어서는 정말 황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신으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입 맞춘다는 것이 전혀 느낌으로 안 와닿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지 이런 정도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입 맞추는 교제를 할 정도로 내게 분명한 실제이시고 살아계시고 주님과 놀랍게 교제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